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간단한 트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 재밌게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 연필이랑 휴지, 저희가 문지를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면봉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뭘 할 거냐면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동그란 원.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색을 칠해주세요. 색을 칠할 때는 최대한 촘촘하게 색을 칠해주세요. 선과 선 사이에 거의 틈이 없도록. 그리고 이 공이 한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있는 곳에 이 원보다 작은 타원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서 이 부분에 원을 그린 다음에 색을 칠해주세요. 대신 방금 색칠한 원보다는 밝아야 돼요. 색을 칠하고 이 밑에는 이 원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휴지나 면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번지게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 부분은 양쪽으로 가로로 번지게 해주세요. 가로로 왼쪽이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뒤집어진 나이키를 그릴 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뒤집어진 나이키를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더 짧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나이키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은 진하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긴 대각선을 여기다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 V자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과 V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 V자, 그리고 여긴 대각선. 이 왼쪽이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는 곡선, 위에는 짧은 V자.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라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하게 색칠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작으니까 면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번지게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 밑에는 일반적인 나이키를 그릴 건데 이 부분에 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연하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흰 공간을 남기고 여기도 더 짧은 나이키 모양 하고, 여기도 역시나 면봉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면봉으로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뒤집어진 긴 곡선,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 날개 모양을 만들고, 이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대각선, 짧은 날개 모양 해서 연하게 색칠해줍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부분 이렇게 같이 색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면봉을 사용해서 번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속눈썹만 이렇게 두 선을 겹쳐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눈동자 가운데 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 아랫부분은 이 라인 부분에 위에보다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썹은 끝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칠해주세요. 끝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칠하고 끝으로 갈수록 밝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진하고 안으로 갈수록 밝게. 그리고 콧구멍은 뒤집어진 V자. 여기는 대각선. 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끝부분 그리고 아랫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얼굴 외곽만 그리면 되는데 사실 눈, 코, 입 그리기가 제일 까탈스러우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보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높은 퀄리티 묘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 트릭일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튜토리얼 영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고 바로 묘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초급자보다는 약간 중급자 분들을 위한 과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세로선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세로선만. 가로선도 안 쓸 거고 대각선도 안 쓸 겁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이 외곽 잡을 때는 그냥 이 형태 따라서 그리셔도 돼요. 단순히 묘사할 때 선을 사용할 때 세로선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눈동자 가운데 부분 진하니까 여기를 색칠할 때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세로선 이런 식으로 세로선, 그리고 이 눈동자도 나머지도 이렇게 세로선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아래로 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윗부분은 어둡게, 아까 말했듯이 외곽은 그냥 그려주세요. 굳이 세로선을 안 써도 됩니다. 묘사할 때만 세로선, 그리고 외곽 한번 잡아주고 이 어두운 부분도 세로선, 외곽을 잡아주고 이 흰자 윗부분도 어두우니까 이 부분도 세로선, 이런 식으로 계속 세로선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연하게 한번 세로선을 사용해주세요. 계속 겹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 사용할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톤을 쌓는 거죠. 되게 재밌는 기술이기도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부분 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엄청 차곡차곡 많이 쌓아줘야 돼요. 선과 선 사이가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외곽을 잡아주고 세로선으로 묘사를 해주고 그리고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 색을 칠해주세요. 외곽을 선으로 잡아주고 세로선으로 묘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해줍니다. 다 세로선만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눈도 해줍니다.
찍지 마세요. 외곽을 잡고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하게 다 깔아줍니다. 그냥 쭉쭉 다 그어주세요. 그냥 거의 남김없이 다 일자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세로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외곽만 잡아주고 다 세로선.
앞머리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머리 그림자 부분도 세로 선으로 묘사해 주시고, 그리고 속눈썹 같은 부분만 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런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잘 그려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진 않으니까 평소 묘사하시던 거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의 세로선만 추가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